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자라고 할 수 있는 추미애, 우리 보수 우파의 영원한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노무현 탄핵, 김경수 드루킹 특검, 윤석열 검찰총장 내쫓은 추다루크 추미애. 지금 현재 추미애가 난리가 났습니다. 소환 불응한 아들 출국, 지역 후보자들 삭발, 욕설, 충격 동영상 도망 중인 추미애. 한마디로 무슨 소식이다, 무슨 소식이겠습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소식도 만만치가 않죠. 군 휴가, 미 복귀 의혹, 추미애 아들 소환 불응하다 결국 출국.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 복귀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서모 씨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지난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은 서 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의혹은 2019년 12월에 최초로 제기됐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서 씨는 미 8군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채 23일간 연속으로 휴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를 당시 서 씨 부대 당직 사병이었던 현모 씨가 군에서 전역한 뒤 폭로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2020년 1월 추미애 전 장관이 아들의 허위 병과 연장을 군부대에 청탁했다라며 군무 이탈 방조, 군무 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서 씨 등을 고발했으나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 씨, 추 전 장관 보좌관은 물론 군 관련 인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대검찰청은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재수사에 착수한 동부지검은 당시 휴가 담당 장교와 직속 상관 등을 소환해 조사한 뒤 서 씨에게도 군형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서 씨는 수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해 말 이 튀르기예로 출국한 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출국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서 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했습니다. 입국 시 통보 조치는 소환 통보를 받고도 해외로 나간 피의자가 귀국하는 즉시 출입국 당국이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군 휴가 미 복귀라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만들어서 아들을 괴롭힌 지 벌써 4년이 됐다라며 아들은 검찰과 언론이 만든 소란과 소동으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어야 했다. 아들은 자신이 국내에서는 자리 잡기가 힘들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전공인 스포츠 마케팅을 계속 공부하고자 계획을 세웠다라며 지난해 하반기에 외국의 학교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고 입학을 위해 연말에 출국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전 장관은 아들이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고도 외국으로 나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들은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라며 저의 아들도 모르는 검찰 소환 통보를
언론사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쓴 것일까? 이것은 검언 유착을 통한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며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 있는 저 추미애를 두려워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이 기사에 무려 2,500개 정도의 댓글이 있는데 3,700개의 좋아요를 받은 댓글, 휴가 미복귀 탈영병이 집에서 이메일로 휴가를 신청해도 엄마가 집권당 대표면 휴가 연장에 문제가 없고 백없는 군인은 복귀 시간 17분 늦었다고 실형 선고 받는 것이 문재양이 말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인가. 문재양과 이재명, 민주당은 말 좀 해봐라. 이것이 너희가 말한 정의로운 나라이냐. 애미나 자식이나 똑같네. 그런 인간이 국회의원을 했다니 참. 박살을 냈습니다. 네티즌들이 박살을 냈습니다. 자, 지금 민주, 하남 예비 후보들 삭발 투쟁. 추미애 공천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하남시 예비 후보들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을 전략 공천한 당의 결정에 반발해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오수봉, 강병덕, 주민규 예비 후보는 전략 공천을 철회하고 공정 경선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며 지역에서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하남시장을 지낸 오 후보는 분주 지역 가운데 하남만 유일하게 갑을 모두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전략 공천이 됐다라며 이번 전략 공천은 민주당이 하남 지역 승리를 포기한 결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화성을 위정부 갑 용인정 등은 전략 공천과 경선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하남만 양 지역을 전략 공천했다라며 하남 시민을 무시하고 그간 열심히 일해온 당원과 지지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지역구 쇼핑하든 내려온 추미애 전 장관이 하남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며 공천을 철회해 줄 것을 삭발식 투쟁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추미애가 얼마나 도망가면서 이제 대략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저게 인간이야. 저게 어떤 분이 추미애 부끄러운 줄 알아. 야, 부끄러운 줄 알아. 이 미친 X야 등등. 정치 지역 말아먹는 추미애 뭐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추미애 부끄러워하지 마라. 추미애 지역 정치 말아먹는 주민아, 국민 팔아먹는 주민아,
아무것도 따지지 못하는 이런 일반적 기업들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